여정인의 세계 일주 50개국, 롤스로이스 차량 6대 공짜로 받는 방법. 1920년 인도 라자스탄의 알와르 지역의 통치자, 즉 마하라자인 자이싱 프라바칼은 런던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라자스탄은 인도 북서부에 있는 주로 크기는 남한의 3배이며 오늘날 인구는 7,600만 명에 달합니다. 자이싱은 1899년 중국에서 의화단 운동, 위허단 운동이란 반기독 교 운동이 벌어지고 미국인들과 서양인들에 대한 구출 작전이 벌어지자 자신의 보병을 보내 이를 지원하였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알와르의 통치자였지만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롤스로이스 매장을 방문하여 가격을 물었습니다. 쇼룸의 관리자는 그를 평범한 인도 노동자로 생각하고 그를 모욕한 후 매장에서 내쫓았습니다. 자이싱은 화가 나서 그의 비서에게 연락하여 매장에 모든 롤스로이스를 구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도착한 롤스로이스 차량들은 거리의 청소차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화려한 명성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판매량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롤스로이스는 자이싱에게 전문을 보내서 사과하고 롤스로이스 차량 6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자이싱은 이 제안을 수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청소차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의 롤스로이스 차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해외여행이나 세계일주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